슬픔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모닝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 애도라고 얘기를 하죠. 애도의 과정과 심한 멜랑콜리아라고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요즘 얘기랑 우울증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애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슬픔을 느끼죠.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정서죠. 근데 디프레션은 결국은 자기 문제죠. 대상을 잃어버린 게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울증과 이게 디프레스 포지션은 용어를 지금 용어 혼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디프레시브 포지션 그러면 마치 우울증의 자리가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는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는 것은 편집주의적인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정서 상태, 그리고 전혀 다른 어떤 방어, 그리고 전혀 다른 관계,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건데, 편집증적 자리에서는 어떤 공포 중심이죠. 자기 스스로의 정서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자기가 공격받을 것 같은 두려움, 자기가 박해받고 멸절될 것 같은 두려움이 중심인 편집적인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패러노이드 앵사이티라고 얘기하는데, 디프레시브 앵사이티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아까 얘기대로 어떤 면에서는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얘기를 하죠. 자기가 대상을 데미지를 줘서 손상을 입혀서 대상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정서가 있다는 얘기, 대상을 살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우울적 자리에서는 단순하게 자기에게만 어텐션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어려움도 있지만 자기가 만나는 대상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어떤 관계의 질이 달라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좋은 대상을 우리가 내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도록 안전하게 어떤 상황에 있거나 자기를 지지해주는 어떤 내적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가장 큰 기반이 좋은 내적 대상인데, 이 내적 드라마, 무의식적인 환상들이 계속해서 이게 안정이 되지 못하, 이런 좋은 대상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많은 불안을 가져올 수 있겠죠. 이 불안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하나는 편집적 불안과 하나는 우울적 불안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얘기를 가보죠. 이 사례는 상당히 심플하지 않고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야 될 사례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걸 다 우리가 복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대상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는 게이 내담자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으로 오고 있는 거죠. 내적 대상, 자기한테 있는 좋은 대상들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픔을 주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좋은 대상을 상실하게 되는 그 공격성은 또 자기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자기의 공격성이 투사되어 있어서 이건 또 죄책감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손상된 내적 대상을 온전하게 복구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공격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패러노이드 한 어떤 편집적인 자리라고 하는 이런 자리하고 우울적 자리는 크게 구별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일부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대상에 대한 관심이죠. 무의식 중에 본인이 손상시킨 대상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이런 소망이 생기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 후회 이런 정서가 함께 동시에 발생한 이런 지점을 여기서 우울적 자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타지 속에서 아이가 자기가 공격했던 대상이 상처난, 그래서 데미지가 손상된 대상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자기가 준 손상을 기어 갚아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우울적 자리가 건강하게 진행된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울적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이 정서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가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다시 편집적 자리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방어가 여러 가지 방식의 또 방어가 우울적 자리에 머무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자기 부모에게 데미지를 줬다고 한다면 그건 어때요? 그건 어떤 슬픔의 정서죠. 어떤 디프레시브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랑의 대상에 손상을 주는 것 자체가 그걸 우울하다고 표현하는 게 우리말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보다는 조금 더 슬픔의 정서,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나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를 다시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우울적 자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가 지금 이런 우울적 자리에 있다고, 편집적 불안에 있다가 우울적 자리에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이는 이 데미지 난 부모를 회복시켜야 자기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어떤 이런 길티 필링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내적 대상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적 대상을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대상하고 내적 대상은 서로 멜라니 크라인 식으로 얘기를 하면 투사와 내사가 계속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대상하고 관계를 떠나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부모 대상에게 손상을 주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신데, 내가 내적으로 부모님을, 내 내적 대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칩시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밖에 있는 실제 대상이 있어요. 실제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관계가 내가 회복시키는고자 하는 그런 부모 모습으로, 부모님이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내적 대상이 손상됐던 내적 대상을 회복시키기가 쉬운데, 만약에 밖에 있는 대상이 정말 데미지가 있는 부모로서 굉장히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준 데미지를 자기가 기어 갚아서 부모를 내적 대상을 좋은 대상으로 회복시키고자, 건강한 대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 대상 자체가 아이에게 걱정 끼치지 않을 만큼 건강한 대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아이는 이 판타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자기 안에 이건 어떤 면에서는 멜라니 크라인 식으로 우리한테 공격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집 불안한 상황이 있게 되고, 편집 불안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공격성을 통해서 대상을 공격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에게 귀한 대상을 공격했는가, 그래서 데미지를 줬는가를 아이가 판타지 속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그로부터 대상을 회복시키고자 노력을 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대상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외부 대상이 있는데 문제는 아이가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대상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밖에 있는 부모가 자기가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회복된 대상의 모습으로 그래서 좋은 대상 역할이 건강한 대상으로서 부모가 인식되면 내 안에 사는 자국과 밖에 있는 대상과 이게 밖에 있는 대상과 내가 회복시키는 이 대상이 서로 잘 매치된다면 투사 내사 과정을 통해서도 큰 무리 없이 데미지가 났던 대상이 건강한 대상으로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 회복된 대상이 내게 좋은 대상 역할을 할수 있게 될 텐데 만약에 밖에 있는 대상이 자기가 안에서 공격해서 데미지 난그 모습 그대로 전혀 회복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공격성을 가지고 자기하고 관계가 힘들고 나하고 관계하고 상관없더라도 본인이 불안하거나 심한 우울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보기에 너무 딱한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밖에 있는 부모를 내가 도와서 부모님이 건강한 분으로 내가 도울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마치 어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 입장에서 아이 랩을 내서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성인이 돼서도 이런 정서들을 부모와 관계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회복해내고자 하는 대상이 밖에 있는 대상하고 서로 잘 매치가 되면은 그러니까 회복되는 모습으로 부모 밖에 있는 외부 대상이 있으면은 이런 이런 작업들이 훨씬 쉽지 않겠느냐. 아이로서는 이런 디프레시브 앵사이트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함을 자기 스스로 내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외부에 있는 대상 스스로가 내가 회복해내고자 하는 대상과 걸맞지 않은 그런 취약한 모습의 부모가 밖에 있다고 한다면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건강한 것이 아이가 성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 성장 과정을 특히 편집 분열적인 자리로서 우울적 자리 그리고 우울적 자리에서부터 아주 좋은 대상을 내면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잘 가려면 실제 외부에 있는 대상의 건강함, 성숙함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거꾸로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아이가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